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쓰는 말은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건달이라는 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무의도식하면서 싸움질을 하는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건달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달은 불교용어로 건달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달바는 일종의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었다고 하는데요. 밥도 먹지 않고 향만 먹고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 신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건달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한 단어의 의미는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방문하자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 이웃에게 찾아가 떡을 빌리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핵심이 8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8절에 나오는 이 간청함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늦은 시간에 떡을 빌리는 것은 이웃의 가족들을 다 깨우는 민폐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면 그 간청함 때문에 이웃에게 떡을 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간청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나이데이아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치를 피하기 위함 또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당시는 수치와 체면 문화가 강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평판이 떨어져 수치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죽은 것과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아나이데이아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웃이 와서 떡을 달라고 할 때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떡을 주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고 체면을 잃게 됩니다. 수치와 체면 문화가 강한 그 시대에 바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떡을 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본다면 8절에 나오는 이 아나이데이아는 떡을 빌리는 입장이 아닌 떡을 주는 집주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단어가 간청함으로 번역돼서 떡을 빌리는 사람이 끈질기게 빌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나? 몇몇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가 교부 시대를 거치고 중세에 들어가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라틴어 번역본에 간청함 또는 끈질김으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수치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단어가 시간의 흐름으로 간청함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린 건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집주인을 대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의 집주인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떡을 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상에서도 자신의 체면 유지 때문에 찾아온 이웃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기도 응답의 주도권은 나의 끈질긴 기도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 간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마지못해 끌려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본 본문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모든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기도문의 모든 청원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좋은 아버지이라는 그 확신과 신뢰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